요즘에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런 취업 이벤트 광고하는 회사에서 실제로 저희처럼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막 브이로그 형태로 해서 노출시키고 있더라고, 광고로. 우리도 이거, 아, 우리 게 아니구나. 그쵸. 우리가 광고해줄 필요가 없구나. 그쵸. 광고 주로 가져와야죠. 이거 너무 좋은데요? 씨, 어렵다고. 여러분,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전 담배도 안 피고 딱히 뭔가 치아 변색될 위험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제 치아 그렇게 하얀색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. 세월의 폭발을 맞은 조금의 변색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해요. 네, 누런색에 좀 가까운 편일 거예요, 아마. 저 치아는 진짜 고릅니다. 진짜 고르네요. 근데 확실히 담배 피는 흔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괜찮네, 일단. 괜찮네. 턱도 괜찮아요. 한 번도 막 치아색 때문에 막 지적을 받거나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나는 그건 좀 신경 쓰이는 게 커피 좋아하니까 약간 좀 변색이 될수 있대요. 빨대로 마시면 좀 괜찮다 하길래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치아에 안 닿고 그냥 훅 들어가니까 괜찮다 아, 그 하더라고요. 얘기 콜라 먹을 때 얘기로 들었던 것 같은데. 아니, 그러면 이게 16으로 갈수록 숫자가 높아질수록 좀 뭐라고 해야지? 노란 치아라는 거죠? 5번, 6번 정도? 15번, 16번 아니고 그냥 5번, 6번 정도. 네. 딱 이렇게 보니까 비교가 좀 되게 쉽다. 아, 근데 좀 많이 노란 것 같다. 자신감이 줄어들었어요. 아, 담배 피는 게좀 원인이 아닌지. 네, 원래 예전에 많이 하였는데 예전에 1번이었거든요, 제가. 20년 전? 아, 20년 아기 때 아닌가요? 근데 누구나 1번이죠. 그쵸. 리아는 그냥 1인데? 내가 봤을 때내 눈이 이상한 거? 2가 맞다. 리아는 2가 맞는 것 같아요. 톡톡은 왜? 나 되게 누런데? 아닌데? 4,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비교적 되게 하얀 편이다. 그러니까. 16까지 있는데. 옥수수 아니에요, 이건? 혹시 뭐 앞에 하셨던 분들 중에 되게 높은 숫자 나오신 분이 있나요? 아,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. 진짜, 그럼 하지 마세요. 진짜 그럼 하지 마세요. 담배 끊으셔야겠다. 12번이에요, 12번. 약간 6번 아니면 7번 사이인 것 같은데? 5번으로 하시죠? 네, 저 10번, 10번입니까? 12번. 12번이요? 5번과 12번입니다. 일단은 재료는 횟집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래요. 그러네. 상추는 처음 들어봤는데 레몬즙 짜서 뭐 각을 하는 것처럼 하면 좀 미백이 된다?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바나나 껍질로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. 네. 그게 미백 효과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. 목욕탕 가면은 소금? 소금 쓰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. 소금 자체가 되게 치아 미백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런 민감요법 쓰면 잘못하면 부작용도 생기고 안 좋다고 들었는데. 산성이 있어서 이거를 막 문지르고 이렇게 했을 때 치아가 부식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 보니까. 인터넷에서 좀 유명한 레시피인데도 부식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충격적인데? 이것도 사실 몰랐으면은 사람들이 그냥 레몬즙이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.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, 의료적인 그런 사전 지식 없이 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. 저희 근데 굿닥 그 앱에 보시면 저희 건강정보 관련돼서 이런 칫솔질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치아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. 오, 그쵸. 한 번도 안 보셨어요?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. 네. 기억을 더듬느라. 혹시나 안 보셨을까봐. 저 굿닥 앱 매일 들어가요. 아, 정말요? 대표님, 저 굿닥 앱 매일 들어갑니다. 되게 까맣게 생겼네. 그러게요. 우리가 아는 치약은 밝은 색을 좀, 심지어 칫솔도 까매요. 근데 이거 한국 제품인가? 왜 이렇게 외국어가 많아? 근데 얘네 마케팅 진짜 잘한다. 왜요? 치아 미백이잖아요. 네. 하얀 이빨인데 팩은 검은색이야. 네. 노린 거죠. 아, 그래요? 근데 치약은 흰색이네요. 아,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네요. 예쁘다. 우와, 뭐 화장품인데? 이게 무슨 치약? 클렌징 팩 같은데? 예쁘다. 그냥 딱 그냥 치약 냄새? 그냥 살짝 연한 치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아. 검은색이야. 우와, 뭐야 이거? 우와. 우와. 치약이 검은색이니까 되게 느낌이 이상하다. 아니 그리고 루이 누가 치약 이렇게 쓰죠? 아. 저 밑에서부터 짜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. 유치원을 자퇴를 해서. 근데 검어지는 거 아니야? 검어지는 거 아니야? 검었죠?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지금? 아. 안 라라라라라. 까매요? 까매요? 저 엄청 까만데요? 아니, 이거 뭐야? 거품이 까만색이야. 이상해. 근데 말도 그래요. 나도 그래.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좀 재밌다. 한 번으로 효과가 있겠냐? 하지만 또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서. 네, 일단 한번 대보시죠. 아닙니다. 역시 한 번으로는 효과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. 그래요? 네. 10번?
진짜 좀 화해졌는데? 아니 한 번 썼는데? 아니 잠깐만 이거 얼마예요? 아 근데 원래 진짜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 쉽잖아요. 네. 계속 말씀하세요. 아니 그러니까 번호가 후반이었으니까 좀 앞당겨지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저보다? 저 많이 삐지는 거 알죠? 아, 오늘 생일 선물로 제가 이거 사드릴게요 대신. 아 그래요? 삐지 마세요. 되게 추출물 같은 게 많아요. 아니 그 지구를 갈았어 이거 보면. 뭐 알로에, 자몽종자, 심지어 황금 추출물, 코코넛 오일. 이 닦으면 개운한 맛에 약간 있잖아요. 그 개운한 맛이 좋아서 하루에 세 번씩 두 번씩 하는 거잖아. 근데 개운한 맛이 하나도 안 나요. 그게 맞아. 좀 아쉬운 것 같아. 그리고 검은색은 좀 비주얼적으로 너무하지 않나. 이건 집에서 혼자 어디 방에 들어가서 몰래. 뭔가 있어 보이는 게 나왔죠? 부탁에서 저희 둘이 최고 겁쟁이거든요. 근데 일단 주사기 와가지고 벌써 긴장되기 시작했어요. 맞아요. 저도 저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기 싫어요. 바늘은 없고 약간 끝이 뭉툭하네요. 그러네. 이거 개구기 같은 거를 껴야 되네요. 그럼 이거 체험은 그럼 루인이 하자. 아 이걸요? 거즈나 티슈로 치아를 깨끗하게 닦아준다. 거즈를 반으로 접어 혀 아래쪽에 넣어준다. 아래쪽에 넣어준다. 약간 침을 못 흐르게 하려는 약간 그런 용도인 것 같기도 해. 아니 이게 왜 매번 우리 벌칙이야? 벌칙이야. 와. 아 진짜 흉하다 흉해. 더러워. 어떡해. 설마가? 어떡해. 누인 여자친구 사귀어야 하는데 어떡하냐. 와 이게 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네. 간편하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. 어. 주사기에 반만 치아에 도포한다. 2분의 1만 쓰래요. 아 이거 1등 있긴 하나? 아 지금 그러니까 그 너란 것 같아요 이거. 응 좀 노래. 아 일부러 안 보여주는 네. 건가요? 아 참 인형에서. 아 미워요. 와 이것도 장난 아닌데. 아 이게 진짜 있어야 된다. 진짜 있어야 돼. 아, 절로 가 절로 가. FDA 승인도 받았어. 네. 아 왜 이렇게 건성건성 대답해요?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어 이것도 개구 껴야 해. 얘가 이제 조사가 되는 것 같고 그치. 응. 아 불빛이 들어오네. 이게 LED인가 보다.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어. 아 잠깐 근데 나도 이거 해야 돼. 아. 나도 이거 해야 돼. 어떡해. 이건 어려워 보인다 이거. 이거 좀 약간 어려워 보인다. 가급적 치아에만 발라야 되고 삼켜서는 안 삼켜서는 안 됩니다. 벌써 겁나는데? 삼켜서는 안 된다. 나 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.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치과 가서 하는지 알겠다. 힘들어. 아 너무 신난 것 같은데? 아스키스 장착 이렇게 좋죠. 이렇게 좋죠. 이렇게 좋죠. 이 싫은 거 진짜 싫은데. 아니 싫어. 많이 싫어요? 응. 진짜 겁 많거든요. 저 진짜 겁 많아요. 겁쟁이에요. 아까 걸려요 이게. 주무시면 안 됩니다.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? 이거 꺼질 때까지, 불 안 나올 때까지. 이거 근데 대고 있어야 돼. 들고 있어야 돼. 오늘 먹었어. 이렇게 하면 되나? 예? 어, 그럼? 예, 난 패를. 나 패를. 나한테. 나 패도 해야지, 엘라고. 의상아, 의상아. 의상아. 의상이 없어? 응? 의사 진짜 거기 최애야. 어서겠어요.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약간 정신이 아... 좀 나갔어. 저는 일단 너무 못생겨져서 싫었고 침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. 그러니까 앞니 사이가 약간 노란색이었거든. 살짝 살짝. 근데 좀 더 하얘지신 거. 그래서 그 부분 엄청 집중적으로 발랐었어요. 약간 살짝 하얘진 것 같긴 해. 중요한 건 이게 얼마큼 귀찮으냐. 만약에 미백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좀 지속적으로 해보심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. 근데 선물로 하기 되게 좋다. 신박하다. 아, 근데 이게 약간 자칫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아요? 그냥 친구 생일인데 그치, 친구야 미백 선물 해줬어. 너 누렇다는 것 같은데? 몇 번 같으세요? 저요? 네. 똑같죠. 그죠 5번 같죠? 내가 열심히 안 알아? 제가 봐드릴게요. 아까 10번이었죠? 오! 또 올랐어! 한 올라간다니까요? 많이 올랐어. 5개 올라갔어요 지금. 아니 두 개 해가지고 얼마나 이빨이 더러웠으면은. 아니 그게 아니라 올라가지? 효과가 좋은 거예요. 아,
왜 사람들이 치과에 가서 하는 줄 알겠어. 예. 근데 좀 비싸죠, 치과 치료. 치과가 그래도 어쨌든 좀 비싸죠, 치약 이백이. 뭔가 챙기는 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도. 차라리 치약 같은 걸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. 마리는 그럼 만약에 돈을 주고 뭔가 하나를 구매를 꼭 해야 된다, 오늘 써본 것 중에. 그러면 어떤 걸 좀 사용해? 전 치약 할 것 같아. 다음에 좀 이렇게 건전하고 좀 이렇게 안 흉한 걸로 시켜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힘드네. 아까 뭐 본인이 의사 같다고 얘기하신 거죠? 제가요? 네. 제가 의사 같다고요? 그러니까 뭐 이렇게 끼고 나도 아니요. 뭐라고? 무섭다고요. 아, 무섭다고 한 거예요? 무섭다고. 근데 자꾸 의사에서 무섭다고 했는데 못 들으시더라고요. 의사 같지 않아요? 라고 하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의사! 응, 의사! 웃기지 마세요. 웃기지 마세요. 웃기지 마세요.